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 위치에서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77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had fainted.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죠. Unless, 언제 정신이 혼미해졌느냐? 뭘 하지 않는다면, 내가 had believed, 믿지, 뭐를, to see, 볼 것을, 명사가 되겠죠. 해서 believe의 목적어가 되는 걸알수 있겠고요. 이 see가 여기서 명사지만, 실제 얘가 동사니까, 동사로 보면, the goodness가 이 C의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볼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볼 것을. 뭐를 보느냐? Of the Lord,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디서? In the land of living, 생명의 땅에서. 웨이트 온, 기다리라. 이거 시중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라로 보시고요. 얘가 동사가 되겠고, the Lord, 여호와를 해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Be of good courage. 뭐를? 용기를 내어라. And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죠. Shall strengthen. 힘을 주실 것이다. Thine heart. 너의 마음에. Wait. 기다리라. 내가 say 말할 것이다. 오늘 롤드 여호와께. 언투 디 당신에게 위여 할 것입니다. 내가 cry 울부짖을 것이다. 오 롤드 오 여호와 my rock 나의 반석이시여. Be not silent. 침묵하지 마십시오. To me, 나에게. Lest. 뭐뭐 하지 않게죠. If, 만약에, 또 당신이 be silent. 침묵해서. To me, 나에게. 그리하여, 내가 become like. 뭐뭐처럼 되다죠. 뭐처럼 되느냐? them, 그들처럼. 그들이 누굽니까? 요게 후죠. 예, 주어 역할을 하고, go down. 떨어지는 것처럼. into the pit. 그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들 같이 되지, rest, 앉게 하기 위하여. 좀 복잡하죠? here, 들어주십시오. The voice of my supplications. 나의 간청하는 목소리를. When 뭐뭐 할 때, 내가 cry, 울부짖을 때, unto thee, 당신에게. 그리고, 내가 lift up, 들어 올릴 때, my hands, 내 손을, toward the holy oracle, 당신의 신성한 신탁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릴 때, 그때 사일런트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주로 끌어가지, 미, 나를, not away니까 끌어, 나 버리다 그런 뜻이죠. 하지 마십시오. With the wicked, 사악한 자들과 함께. And 그리고, With the workers,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무슨 일을 하느냐? Of iniquity, 범죄의 일을. Which, 바로, speak, 말을, 무슨 말을 하냐? Peace, 평화의 말을 하지만, to their neighbors, 그들의 이웃에게, 이 위치가 후하고 같은 거죠.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이니키트를 하는 월컬스나 그이 위키드맨을 이 위치가 가르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이웃에게 평화의 말을 하지만, but 그러나 mischief 이거는 좀 경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잘못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In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 속에. give, 이게 주다라고 하는 것이 보응하다, 일어나 의미와 같은 거죠. them, 그들에게 according to their deeds, 그들의 행실을 따라 갚아주십시오. and 그리고 according to the weakness, 그 간사함 of their endeavors, 그들의 행위, 이게 노력하는 행위예요. 그러한 그 사악함을 따라 기부하십시오. 보응해라, 그런 얘기죠. 기부, 그들에게 됨 주십시오. After the work, 그 일을 따라서, 무슨 일이냐? Of their hands,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 Render, 그리하여 뭐뭐 하게 하십시오. 뭘 하게? To them, 그들에게 their desert. 이 데절트가 이게 사막 또는 뭐 후식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절부의 명사 구조로 쓴 거예요. 그래서 바다 마땅함이란 뜻이에요. 여기 대열이 형용사니까 얘가 명사가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 마땅한 일을 하게 하십시오. 어려운 구문이에요. 구어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they 그들이 regard not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The works of the Lord 여호와의 하신 일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노할 또한 뭐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he operation 그일 of his hands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의 하시는 일들을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이죠. Shall destroy 파멸시킬 것이다. them 그들을 또한 not build 다시 세우지 않을 것이다. build up까지죠. them 그들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blessed be blessed죠. 그러니까 찬양 받으십시오. The Lord. 여호와께서는. 이게 사실은, 이게 주어죠. because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죠. 그가 had heard, 들었어요. 뭐를? The voice.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Of my supplications. 간청하는 목소리를 들으셨다. The Lord, 여호와께서는 is my strength, 힘이시고 나의 그리고 my shield 이게 지금 보어가 두 개가 and에 의해서 병치되고 있죠. 이 보어 1, 보어 2에서 C에 C, 컴플리먼트에서 shield 나의 방패이십니다. My heart, 내 마음이 Trust, 믿습니다. 원래는 인 힘이 이게 부사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목적으로 보셔가지고, 얘를 부사로 하지 마시고, 삼형식 구조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 내가, I am helped. 요거는 수동태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란 뜻이죠. Therefore, 그러므로 my heart, 내 마음이 greatly, 크게 rejoices 한다, 즉 기뻐한다는 거죠. 또한 with my song, 내 노래로 위하할 것입니다. 이 내가 praise, 찬양, 누구를? 힘,
하나님을. The Lord, 여호와께서 is their strength. 이게 지금 찬양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열이 그들의 힘이시고 또한 he 그는 is a saving strength. 구원의 힘이십니다. Of his anointed.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요거는 이제 신학적인 측면이 강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지만 실제 이게 신약 시대에는 성도 모두가 애노인티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구원 하십시오. 예. 살리다 그런 뜻도 되죠. 디 피프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하여 블레스 축복하십시오. 딘 인헤리턴스 당신의 상속 유산을 피드 공급하십시오. 댐 그들에게 어서 또한 and 그리고 리프트 업 들어 올리십시오. 댐 그들을 forever 영원히 기부 드려라 unto the Lord 여호와께 오예 너희 마이티 힘 있는 자들이여 기부 드릴지어다 unto the Lord 여호와께 여기 지금 이건 부사죠 뭐를 드리느냐 glory and strength 영광과 힘을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기부 드려라 unto the Lord 여호와께 the glory due 이 due가 명사입니다. 해서 the glory due까지가 명사구가 되죠. 영광받아 마땅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되겠고 이 영광받아 마땅한 이게 뭐냐면 unto his name 그 이름에 마땅한 그런 뜻이에요. Worship, 경배하라, the Lord, 여호와를 in the beauty of holiness, 거룩한 분의 아름다움을 The voice of the Lord, 여호와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Open the waters, 그 물들 위에 이렇게 S가 붙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물을 이렇게 S가 붙는다는 것이 그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죠. 이런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S가 붙었으면 물을 대량할 수 있는 명사로 보는구나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The God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Of glory.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Thundered. 천둥을 몰고 오셨고 The Lord 여호와께서 is 계신데 어디에 계시냐면 Upon many waters. 많은 물들 위에 계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The voice of the Lord. 여호와의 음성이 이제 파워풀 힘이 있고 더 보이스 오브 더 롤드 여호와의 음성이 이제 풀 오브 매제스티 권위로 가득하다. 더 보이스 오브 더 롤드 여호와의 음성이 브레이크드 깨뜨린다는 거예요. 뭐를 더 세다스
백향목들을. 예, 아, the Lord 여호와께서 breaketh 쪼갠다는 거죠. 뭐들? The cedars of Lebanon, 레바논의 이 백향목 나무들을. 백향목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전나무나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좋게 여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가장 품질이 좋은 나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make it. 이게 지금 사역동사죠. 하게 했다는 거예요. them, 그들로 하여금, also 또한. 근데 실제 이게 현대 영어에서는 to가 생략돼야죠. 왜? 얘가 make가 사역동사니까. 그러니까 skip은 넘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펄쩍펄쩍 뛰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펄쩍펄쩍 뛰게 한다는 거예요. 뭐처럼 뛰느냐? Like a calf. 송아지들이 좋아서 여기저기 뛰어노는 것처럼 뛰게 한다는 거예요. 레바논과 and 시련을 역시 여기서 여기 댐이 요 레바논과 시련에 지금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like a young unicorn. 젊은 유니콘, 우리가 일각수라고 번역을 하지만 일각수라고 하면 잘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유니콘으로 하세요. 해서 어린 유니콘처럼 펄쩍펄쩍 뛴다 이런 얘기죠. The voice of the Lord, 여호와의 음성이 divided, 쪼갠다는 거예요. 뭐를? The flames of fire. 불꽃을 가르고, The voice of the Lord, 여호와의 음성이 shake, 흔든다는 거예요. 뭐를? The wilderness, 광야를. The Lord, 여호와께서 shake, 흔드는 이게 지진처럼 흔든다는 거죠. 뭐를? The wilderness of 카데시 광야. 카데시 광야는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아라비아 그 사막 옆 쪽에 있는 광야지대죠. 광야하고 사막은 좀 다르죠. 사막은 주로 모래가 있는 거고 광야는 수풀이 일부 있죠. 잘 자라질 못하죠. 척박해서 땅이. The voice of the Lord. 여호와의 음성이 make it 역시 사역동사죠? 예. The hinge 숨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암사슴이란 뜻이죠. 암사슴으로 하여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to가 생략돼야 되죠. carve 뭘? 새끼를 낳게 한다. 아주 어려운 문장이에요. 조금 이따 한번 보시죠. 왜이 어려운 문장인지. And 그리고 discomfort 벗긴다는 거예요. 뭐를? The forest 그 숲들을. And 그리고 in his temple 그의 성전에서 두하게 한다는 거예요. Everyone 모든 사람이 요게 주어져. 모든 사람이 speak 말하게. 이게 두 스피커죠. 이두 가지는 강조해 두죠. 뭐를 얘기하느냐? 이게 지금 명사예요. Of his glory. 그 영광을 얘기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왜 어려운 문장이냐면, 암사슴으로 하여금, 카브 새끼를 낳게 하는 이게 뭐가 이상한가?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 문장의 흐름상 얘가 정상적으로 새끼를 낳게 하는 게 아니고 앞당겨서 새끼를 낳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디스커버스는 숲을
숲을 드러나게 하다는 게 숲을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고 맨 땅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인 것 같지만 이속 내용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써 40개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